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흑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저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저는 그들을 위해 두려워요.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죽였어요. 트레션 리도 죽이고 토니 맥데이도 죽이고 브리아나 테일러도 죽이고 아마드 아베르도 죽였어요. 수많은 흑인들을 살해하는 경찰을 대부분 아무런 징계조차 받고 있지 않아요. 설령 언론의 보도가 된다고 해도 징계를 면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보도차는 되지 않은 억울한 죽음이나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참혹한 상황은 흑인들이 매일 겪고 있는 끔찍한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다 더 함께 사랑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에서 경찰이 우리를 정찰시킨다고 해서 피부색 때문에 체포를 당하거나 살인당한 경우는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러나 흑인들의 경험은 우리들과 달라요. 흑인들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폭력의 위협을 견디고 있어요. 그들의 겪은 억압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끝나진 않아요. 언론에서 약탈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 두렵고 불안하신 건 이해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가족의 생명보다 물적인 피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거 참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위해 저는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을 지지하고 있어요. 저희들에 의한 험한 여정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셨고 결코 이민자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이 나라에서 수십 년간 견뎌오셨다는 사실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만큼 우리가 겪을 고생들을 생각하며 흑인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져요. 그래서 흑인들의 처한 위기를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를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 스스로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요. 사랑하고 희망을 담아 자녀를 올림.